자, 계속해서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파트 10번부터 15번까지 여섯 문장입니다. 형광펜. 자, 민수가 말하기를 When I do something, I give it my full attention. 내가 뭔가를 할 때 나는 그것에게 준다. 나의 full attention. 완전한 집중을 준다. 자, 민수가 이제 하는 말의 가장 핵심은 완전 집중한다겠죠. I give it my full atten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when에 대한 얘기 잘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내가 요 부분을 내가 뭔가를 할 때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을 내가 뭔가 중요한 할 일을 할 때로 바꿔볼게요. 내가 뭔가 중요한 할 해야 할 일을 할 때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할 때로 돼 있는데 내가 뭔가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할 때로 뭐 조금 이런 정보를 넣어도 되겠죠. 중요한 뭔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I give it my full attention. 나는 그것에게 나의 완전한 집중을 준다는데 요 표현 있죠. Give it my full attention을 집중하다라는 수거 배웠죠. 집중하다. 집중하다라는 수거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25대시 왔는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I give it my full attention.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참 그 다음에 이게 I give it my full attention이 1, 2, 3, 4, 5 중에 뭐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따지는지는 눈치 빠른 사람이면 눈치챘을 거고요. 자, 계속해서 어우 중요한 표현이 보이네요. I used to read SNS postings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읽곤 과거에 읽곤 했었는데 지금은 읽지 않는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을 SNS postings를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내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SNS 포스팅을 읽곤 했었다. 아, 그래서 여기에 while I am doing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요거 이 문장 전체가 요 녀석이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누가다가 두 번 나오는데요. 오케이. 하나는 어떤 느낌인지. 어이구, 잠깐만요. I used to read. 여기에 나는 읽곤 했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요런 느낌이고 하나는 요런 느낌이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할 때 한 동작은 요런 느낌이고 한 동작은 요런 느낌인데 요런 느낌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요런 느낌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까. 그리고 이거 뭐 read SNS postings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가 이게 good한 행동인지 아니면 bad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slowed me down because I couldn't focus. 그것이 나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다. 내가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또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누가 다 두 번 나오니까 시제 같은 것들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11, 12 전부 다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뭐를 주의해야 되겠다? 둘 다 시제를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말은 뭐 요런 데 집중해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low down이 무슨 동사죠? slow down이 무슨 동사니까 요것도 어순주의 문법이 있죠. 아까 전에 such a big goal 할 때도 어순주의 문법이고 it slowed me down 할 때도 어순주의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because of가 오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 couldn't focus 대신에 쓸 수 있는 뭐 다양한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13번에 눈에 띄는 건 뭐가 보이냐면 Now가 보이겠죠. Now I put aside my smartphone when I do my homework. 마찬가지 여기도 또 시제죠. 그래서 11, 12, 13 전부 다 시제. 전부 다 시제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는 while, 여기는 because, 여기는 when. 이런 시제, 이런 시제. 풋의 3단 변신이 뭔지는 알고 있을 거고요. 이게 그 3단 변신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녀석인지 하고, 그 다음에 put aside. Put aside. 요거 수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동사죠. 이것도 무슨 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여기도 I put aside my smartphone 부분도 뭐 주의 어순주의 문법이 여기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문장 It saves me a lot of time.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할 것이고요. 시제가 이 시제죠. 그것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시켜준다. 오케이. A lot of 바꿔 쓸 수 있는 이유는 time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문장 The days I finish my homework quickly and enjoy my free time. 요즘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얘기했고요. 나는 마무리한다. 나의 숙제를 빠르게 그리고 즐긴다. 나의 자유시간을 뭐 fre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있습니까? 생략된 말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번부터 자, 그래서 참 뭐 여기에 11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너무 이렇게 연결해서 10번 문장도 그게 있죠. 10번 문장에도 그게 있으니까 10번도 마찬가지 시제를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여기도 무슨 시제죠.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내가 뭔가를 할 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할 때란 뜻의 when은 as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As I do something, when I do something. 둘 다 as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as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으로 쓰이면 time의 as라고 시간의 a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도 있냐.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되고 이때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as라 하고요. 이거를 이유의 as니까 reason의 a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s의 세 번째 뜻은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런 뜻의 방식의 as, 매너의 as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뜻으로 쓰인 as는 여러분들 원급 비교할 때 I am as tall as he 할 때 그 남자만큼이란 뜻이죠. 나는 그 남자만큼 키가 크다 할 때 여기 as가 3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because 대신 쓰이기도 하고요. when이나 while 대신 as가 쓰이기도 하고 when 대신 as 시간에 as가 있다 했으니까 as I do something도 되고 when I do something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좀 뭔가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할 때라는 표현이었다면 잠시만요. 왜 이래? When I do something important to do. 그래서 something은 형용사가 한 개라도 뒤로 가야 되고 to 부정사의 형용사 작용법 뒤로 가서 When I do something important to do. 내가 뭔가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할 때 when I do something important to do. 그래서 요거 또 어순주의죠. When I do something important to do. 내가 뭔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할 때 I give it my full attention. 나는 그 해야 할 일이죠. It은 something을 잡아왔습니다. 나는 준다. 그 해야 할 일에게 나의 full attention. 나의 완전한 집중을 준다. 자, 그래서 나는 그것에게 나의 완전한 집중을 준다 라는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느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1, 2, 3, 4, 5부터 먼저 따지면 이거 사용식이죠. 무엇, 그것에게 간접 목적어, 이시 간접 목적어, my full attention이 직접 목적어니까 여기 어순을 바꾸면 I give my full attention to the something 하고 있죠. 전치사 to를 쓰고 있죠. to 사형식의 사명식 전환 얘기. I give my full attention to the something. 나는 그 일에게 나의 완전한 집중을 준다고요. 그 다음에 집중하다라는 수거 뭐가 있었습니까? 집중하다라는 수거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었다? focus on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도 있었죠. 그래서 focus on을 쓰면 똑같은 표현을 I focus on it 한 다음에 이 full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는 그것에게 집중한다라는 표현이 I focus on it이죠. 그 다음에 부사 완전하게 라는 뜻으로 fully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I focus on it fully 또는 I pay full pay attention을 쓰고 싶을 때는 attention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인 full을 집어서 I pay full attention to it 식으로. I give it my full attention, I focus on it fully, I pay full attention to it 또는 뭐 요것 같은 경우에도 I pay attention to it 완전하게 fully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 I give it my full attention. I focus on it fully. I pay full attention to it. I pay attention to it fully. 완전하게 집중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문장. 자,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나는 이 used to read를 쓰면 used to 조동사 used to는 일단 뭔데 양념시 조동사인데 좀 특이한 조동사고 뜻이 과거에는 뭐뭐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조동사라 했고요. 예, 과거에 읽곤 했었다 하고 있으니까 접속사 뒤에는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am doing이 아니고 과거 진행이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나는 I used to read SNS postings. 나는 SNS 포스팅을 읽곤 했었다. 내가 과거에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그래서 이거 시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현재 진행형 오면 틀리고요. 과거에 하고 있는 동안 과거에 SNS 포스팅을 읽곤 했었다. used라는 조동사가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 진행형 돼야 된다는 거고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이 들어갔을 때 while의 뜻이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while이란 접속사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으로 문장이 전달되어야 되냐면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이렇게 되고요. 요 느낌은 진행형으로 돼야 돼. 현재 진행형이든 아니면 과거 진행형이든. 그 다음에 뭐뭐 했었다는 단순 시제로 표현해야 돼. 요런 느낌. 요건 단순 시제. 그래서 요게 요 느낌이죠. 나는 읽곤 했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런 느낌. 동안, 이걸 보고 동안 했다. 표현이라고 합니다. while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는 진행형이 돼야 되고 하나는 단순 시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while 뒤에 이렇게 while의 뜻이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여기에 진행형 시제가 오는데 이게 used라는 과거 동작에 대한 조동사니까 여기에 현재 진행형 아니고 과거 진행형. I used to read SNS postings. 나 과거에 SNS 포스팅 읽곤 했었어. 내가 과거에 숙제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good이다 bad다. 이거는 bad죠. bad. 좋지 않은 행위죠.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곤 했었다. 됐습니까? 에이, 잠시만요. 그래서 이것은 굿이 아니고 bad한 행동을 옳지 않은 give it my full attention 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읽어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I didn't give it my full attention 했던 얘기를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나 완전히 집중하지 않았었다. Didn't give니까 과거에는
완전 집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쓸데없이 다른 일도 하고 했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반성해야 될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접속사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문장 나옵니다. 자, 그래서 it slowed me down. 그것이 나의 속도를 늦췄다. 내가 couldn't focus. 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이 11번이 원인이죠. 과거에 옳지 않은 행동했던 일이 원인이어서 과거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12번 문장도 과거에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12번 문장의 과거의 한 행동에 의한 과거에 생겼던 결과죠. 자, 그래서 여기 시제 과거,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자리에 절대로 can't focus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나는 과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요. 자, 이거는 과거에 뭐뭐 할 수 없었다. 자, can이나 could가 능력이라든지 허락,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요청. 아, 요청이 can you help me? can I help you? I can swim 중에서 이 뜻이죠. 능력이죠. 그럴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couldn't 대신 쓸 수 있는 건 I, 주어가 I니까 I wasn't able to focus 하고 같은 뜻이죠. I wasn't able to focus. 뒤에 생략된 말은 I couldn't focus on my homework가 생겼됐죠. 나의 숙제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focus on. I couldn't pay attention to my homework. 같은 뜻이고요. I couldn't pay attention to my homework. I couldn't focus on my homework. I wasn't able to focus. 전부 같은 뜻이고. 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as고요.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누가다니까. 그래서 because of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 because of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것이 나의 속도를 늦췄다가 할 때 slow me down이 slow down이 slow down이 이거 이어 동사죠. 그러니까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는 얘는 어순이 slow down me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순주의죠. 미의 위치가 다리 사이에 낑겨 있는 위치, slow와 down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 여기 바로 설명하면, 이어 설명하면 put aside 한쪽으로 치워주던데 이것도 이어 동사인데 근데 목적어가 my smartphone으로 이걸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my smartphone의 위치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죠. I put my smartphone aside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순이 두 가지가 모두 사이에 낑기는 어순, 끝에 가는 어순이 모두 가능하지만 slow me down은 어순이 다리 사이에 낑겨있는 어순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속도를 늦췄다니까 그것은 뭡니까? 일단 우리말로 생각하면 SNS 포스팅 읽는 것 대신 왔죠. 그러니까 it은 reading 또는 to read 뭐 필기는 reading으로 하겠습니다. reading SNS postings 대신 왔죠. to read. 그래서 SNS 포스팅 읽는 것은 slowed me down because I couldn't focus on my homework. 그렇습니까?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아서 느렸다. 느리니까 집중 못했고 결과물도 좋지 못했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예, 아 이거 왜 이러지? 자, 그 다음에 13번 문장에도 접속사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 do가 들어있고 여기도 do가 들어있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바뀌었습니다. 11, 12는 옛날에 잘못된 행동을 뭔가 집중하지 않고 했던 것이고 집중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속도도 늦고 집중도 뭐 할 수가 없어서 숙제의 결과도 좋지 못했다고요.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I put my smartphone aside. I put aside my smartphone. 나는 스마트폰을 치워두고 치워준다. 언제? 내가 숙제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게 됐다? Focus on, pay attention to my homework 할 수 있게 됐단 얘기죠.
예, 마찬가지 접속사 when은 as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as I 여기도 as 여기도 as 여기에 있는 뭐 while도 as가 여기 as 다 바꿔 쓸 수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 치워둔다 했고요. 그 다음에 it saves me a lot of time. 그것은 나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시켜준다. 이거 사용식이죠. 됐습니까? 그것이 절약시켜준다. save의 다양한 의미 중에 누구누구에게 이거 여기서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무엇 무엇을 뭐 해준다 절약해주다 절약해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 외에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절약해주다 아껴주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 많은 시간 여기에 time은 번 횟수가 아니죠. 번 횟수가 아니고 시간이란 뜻이고 그땐 셀 수 없으니까 a lot of는 much time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It saves me much time.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준다. it은 뭐 대시웠냐 스마트폰을 치워두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to 부정사나 동명사로 잡아와서 putting aside my smartphone 대시웠겠죠. Putting aside my smartphone saves me a lot of time. 또는 to put aside my smartphone saves me a lot of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 자 시간 요즘에부터는 이제 뭔가 좋은 일 요 앞에 막 옛날에는 막 집중 못하고 말해서 안 좋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저 스마트폰 치워놓고 하니까 뭔가 지금은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좋은 일을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치워놓고 집중해서 하게 되니까 좋은 일 일단 시간을 좋은 점 첫 번째 시간을 아낄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라 manage your time well 잘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장점 시간이 아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를 빨리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가지 장점을 얘기하고 있다. 총 세 가지 장점. 이렇게 putting aside my smartphone 해서 뭔가 집중해서 완전히 일을 하게 되니까 시간도 아끼고 숙제도 빨리 끝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자유시간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Did days 뜻이 요즘이라 했고 같은 말 nowadays라든지 또는 recently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lately도 있다 그랬죠. 최근에 특히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없다 했습니다. late가 늦은 늦게 형용사 부사 뜻을 모두 갖고 있고 lately는 최근에 계속해서 현재 시제입니다. 요즘 일어난 변화니까 현재 시제 여기도 end 다음에 현재 시제 I가 생략됐죠. I finish and I enjoy 나는 끝내고 그리고 즐긴다. 그 다음에 quickly 이 자리에 quick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기서 빠르게가 필요하고요. 의미적으로 빠르게가 하는 일은 빠르게 어찌 하고 뭐가 짝을 미루고 있다 하다를 어찌 끝마친다 빠르게 끝마친다. 그 다음에 I enjoy 즐긴다 my free time free의 여러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자유로운 한가한 자유로운 한가한이란 뜻이니까 반대말은 busy가 되는 거고요. 여가 시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이외에 free의 뜻은 공짜의 라는 뜻도 있었고요. 공짜의 그 다음에 sugar free 이렇게 쓰면 뭐뭐가 없는 이란 뜻도 있었죠. 뭐뭐가 들어있지 않는 sugar free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그 중에서 자유로운 한가한 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자유로운 한가한 여가 시간 할 때 fre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spare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My spare time. 있습니까? 뜻일 때. I enjoy my spare time.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고 이제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전체 내용 하면서 통문장 암기하고 내용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 그 다음엔 심화학습 할 겁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저 앞에 누구였냐? 수빈이었나? 수빈이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그거를 한다, 성취한다, 어치브한다 였고요. 그걸 정리하면 one step at a time 였습니다. 한 걸음씩 한 번에. 자, 민수는 하는 것은 핵심적인 건 give it my full attention. 완전 초집중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처음 하는 거, 내가 뭔가 할 때 현재 시제죠. 요즘 변해서 현재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는 요즘은 현재는 이렇게 해요. When I do something important to do, 내가 뭔가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할 때 I give it my full attention. 나는 완전하게 집중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 전엔 어땠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I used to read. 자, 11번에 안 좋은 행동, 원인이 되는 안 좋은 행동, 그 다음에 12번 그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안 좋은 행동에 의해 생긴 결과. I used to read the sentence for things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읽곤 했었다. 하나는 진행, 하나는 쿡인데, 이게 과거니까 여기는 현재 진행 말고 과거 진행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so, 여기 so너로 되겠죠. 또는 because 여기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because I used to read SNS postings while I was doing homework, 쉼표, it slowed me down because I couldn't focus. 이렇게 한 문장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11이 원인, 12가 결과. 나의 속도를 늦췄다. 왜 속도가 늦어졌는데? 속도가 늦춰졌다 했으니까 요 밑에는 빠르게 끝낸다는 얘기 나오죠. 빠르게. 그래서 내가 집중, 저 속도가 늦어진 이유가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 치워둡니다. 내가 현재 숙제를 할 때. 첫 번째 장점, 나에게 많은 시간을 putting aside my smartphone 하는 행위가, 스마트폰 치워두는 행위가 나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시켜주고, 요즘은 숙제를 빨리 끝낸다.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 여가 시간을 즐길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가 얘기, 아, 민수 맞죠? 민수가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냐? 요 다음 나온 내용 이제 해보는 거죠, 우리가 같이. 제일 먼저, 뭐 한다? 내가 뭔가 할 때, 이거를 뭐, 내가 뭔가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할 때로 바꿔도 봤습니다. 내가 뭔가 할 때, 나는 준다, 이러죠. 나는 준다. 무엇에게, 그것에게 나의 완전한 집중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면 When I do something important to do, 어순주의. When I do something important to do, I give it. 무엇을? 나의 완전한 집중, my full attention. 다른 표현들 쭉 얘기했습니다. I give it full attention. 자, 그 다음 문장은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 했죠. 과거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잘못했었습니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조동사가 나오죠. 나는 과거에 읽곤 했었습니다. 이게 쿡이었죠. 내가 과거에 읽곤 했었습니다가 쿡이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 내가 숙제를 하는 동안. 근데 과거니까, 여기 앞쪽이 과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다? 과거 진행형이었습니다.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조동사. I used to read what SNS postings when, 여기에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 온다 했어.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 얘기했습니다. 나는 읽곤 했었다, 이런 부분.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요거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 뒤에는 요런 느낌인데, 이게 과거니까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원인이죠. 이런 원인이고 다음에 결과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reading SNS postings 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나의 속도를 늦추게 했다. 왜? 내가 과거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제 조심하라 했죠. 조동사 들어가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어순주의 하시고요. 시제 과거니까 it slowed me down. 왜? Because I can't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어. Because I couldn't focus.
because I wasn't able to focus. 그래서 reading SNS postings slowed me down. 어순주의. Because I couldn't. As I couldn't focu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now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는 뭐 해둡니까? 치워놓죠. 나의 스마트폰을. 언제? 내가 숙제를 할 때. 요거니까 여기 현재 시제, 여기 현재 시제. 치워놓다. 그 다음에 치워놓다가 이어동사니까 어순주의 문법. Okay, now I put aside my smartphone 해도 되고 I put my smartphone aside 해도 된다 했죠. 이어동사. 뭐뭐 할 때 현재 시제니까 when I do homework죠. As I do homework. 치워놓다. 이어동사. 스마트폰의 위치는 여기 여기 모두 가능.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다음 문장은 짧은 문장. 장점 1번 얘기하죠. 시간 절약해준다. 사형식으로 표현한 거 나오고요. 많은 시간 절약해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안만 길어봤자 it 하고 싶으니까 putting aside my smartphone을 안만 길어봤자 it 한 것이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putting aside my smartphone이 뭐 해준다? 현재 시제 saves. It saves 누구에게? 미에게. Much time 해도 되는데 a lot of time. Many time은 안 되죠. 스마트폰 치워두는 것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시켜준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었죠.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장점 뭐 얘기합니까? 그래서 숙제를 빨리 끝내고 그리고 뭐를 즐길 수가 있다? 여가 시간을 즐길 수가 있다. 두 가지 장점을 얘기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즘 these days도 있었고 R로 시작하는 뭐? recently, L로 시작하는 lately, N으로 시작하는 nowadays 이런 것들이 요즘이란 뜻이라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I가 finish를 하죠. 무엇을? My homework를. 어찌? quickly 하게. And I 생략하고 and I enjoy my free time. 나의 여가 시간을 즐긴다. These days, I finish my homework quickly and enjoy my fre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Johnny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다. 그거 할 차례죠. 심학습 펼치시고요. 자, 민수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민수가 뭘 한다. 자, 내가 뭔가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에게 완전한 집중을 해준다. 그래서 뭐뭐 할 때니까 When I do something important to do something은 단수니까 I give it my full attention. partial은 부분적인이니까 full의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when I do something, I give it my full attention. when I 내가 이거 중요한 해야 할 일 할 때 어순주의 하라 했습니다. 중요한 해야 할 일 할 때 when I do something important to do. 그 다음에 옛날에 여기 두 문장은 옛날에 좋지 않은 행동인데 이게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죠. 이거 둘 다 과거 시제고 그 다음에 접속사 있기 때문에 시제주의하라 했던 문장.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읽곤 과거에 읽곤 했었는데 지금은 읽지 않는다. I used to 동사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I used to read SNS postings. 오케이. 이게 쿡의 느낌이라 했죠. 내가 숙제할 때. 그럼 여기는 요런 느낌 돼야 되니까 근데 과거니까 과거지네요.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그래서 요 느낌이니까 요 시제 used to read 읽곤 했었다. 자, 어순주의. 오케이. 그 행동이 나의 속도를 느리겠다. it 시제 과거에 알아야 되니까 slowed me down. 어순주의. 왜 속도를 늦췄는지 because I couldn't pay attention focus 내가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고요. it은 뭐 대신 왔다. Okay. SNS 포스팅 읽는 것이니까 뭐 to read 하시든지 또는 reading 하시든지 SNS postings reading SNS postings slowed me down because I couldn't pay atten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은 달라졌어요 할 차례죠. 오케이. So now I 치고 놓는다. I put aside 무엇을 my 스마트폰을 when I do my homework 숙제를 할 때. 오케이. 장점 1번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빨리 끝내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it saves me much time, a lot of time. 오케이. It's putting aside my smartphone. To put aside my smartphone. 뭐 얘는 어순 좀 다르게 해봅시다. Putting my smartphone aside. 지원 없는 것이 saves me a lot of time. 요즘에 these days, nowadays, lately, recently, I finish my homework. 어찌 quickly 어떤 형용사 말고 부사 and I enjoy 여기에 얘가 두 들어있으니까 얘도 두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되겠죠. 다른 형태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My 자유시간 free time spare time 됐죠? 오케이. 스